인생의 스승은 어떤 분일까? 내 인생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되새겨야 할 스승은 어떤 분일까? 올바른 선택을 하며 그것이 일관성 있게 행동으로 이어진다. 높은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적 신념을 갖고 있다. 타인과의 대화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며 참된 인격을 지닌다. 끊임없이 성장하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전을 돕는다. 언제나 솔직하고 투명한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열정적인 태도로 모든 일에 임하며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지니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시한다.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며 타인과의 대화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자기개발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한다. 문제 해결 능력과 독립적 사고 능력을 지닌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표현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태도로 생활하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독특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며 새로운 방법과 솔루션을 제시한다. 강한 리더십과 협력력을 갖추며 타인의 역량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든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인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며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개발하며 성장한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밝히며 타인의 의견도 존중한다. 강한 독립심과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타인을 위해 도움을 주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한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을 가지며 이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대인관계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이용하여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유연성을 유지한다. 경험과 실패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장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보여준다.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이해하며 대화한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타인의 노력도 인정한다.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구한다. 진실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준다.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에 대한 포찰과 인식을 가지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힘든 일이나 시련을 마주할 때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도전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본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존경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행동과 태도를 배우고 모방하여 우리도 성장하고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 인생의 스승을 찾아서 떠나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